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SVB 사태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 과연 미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에도 파급이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그 이슈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놀라운 게 파산도 예. 파산인데 단 44시간 만에 네. 네, 200조가 넘는 기업이 이렇게 스그러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특수성이죠. 또 지역적으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주식의 뭐 기술주라고 이야기되는 스타트업, 네. 또 IT 기업들이 상당히 관련돼 있는 이 실리콘밸리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네. 상징적인 타격이 크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뭐 실질적인 타격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 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네. 상징성 자체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 금리도 그렇고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못했다. 네. 이것 자체가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웨스파고 은행이 파산하거나 JP 모건이 파산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2008년과 자꾸 비교를 하려는 무리수를 두는데 그건 아니고 네. 다만 상징적인 영향이 있다. 일단은 뉴욕 증시도 상징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소식 때문에 네. 이틀째 또 하락을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유가증권 시장은 주식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 자체가 폭락을 했죠. 네. 이것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뱅크런 가능성이 확대되니까 일단은 영업 중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네. 이 뉴스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 결정 포인트는 가상화폐가 좀 위험해졌다. 왜냐하면 실버게이트라는 것이 결국 이 실버게이트가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버게이트 파산으로 연쇄도산에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 블록체인까지 우리가 완전히 뭐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버게이트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최근의 불확실성이 가상화폐에는 좀 데미지를 입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 여파가 결국 나비 효과가 돼서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관도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접근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에는 타격이 없을 거다라면 선을 또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네. 일단은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네. 불안해진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실질적인 영향과 네. 상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그걸 안 따져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불안한 뉴스가 나오면 아 그래? 하고 더 우리가 두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이제 공포지수가 되는 것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격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또 이러다 보니까 설레발이 나와요. 과연 맞아요. 뭐 이게 연쇄도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관계자들 또 인터뷰도 나오고 이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이나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뉴욕 증시도 짓누르는 것이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 증시도 부담이 돼요 이런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은행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JP모건이나 웨스파고나 골드만삭스나 다른 쪽이 불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좀 구분되는 선이 또 나누어지는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한 데는 불안하지만
안정된 곳은 더 안정된 거예요. 오히려 JP모건은 또 주목을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중소은행의 위기가 대형 투자사에게 기회가 돼요. 네. 자,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들이 선택지도 안정이라는 글자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뭐 2008년 비교 이거는 뭐 만부당한 일이고요. 은행 산업 전반의 시스템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버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신중한 또 투자 결정,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또 시그널이 울려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선고를 하면서 사실 은행들의 돈줄이 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금융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3월 22일 날 빅스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 나비 효과가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주변에 지금 금융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중요한 건 연준이에요. 이 상징적인 현상을 두고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최근에 이제 매파였는데 네. 그래도 약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금융이 경색될 수도 있겠다. 상징적인 하지만 그래서 빅스텝 가는 쪽을 조금 주저하면서 베이비스텝으로 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SBB가 연준과 연결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사실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 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호거든요. 네. 신호를 통해서 이런 신호가 왜? 우리가 이른바 이 퐁당퐁당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게 돌멩이를 던지면 연못에 던지면 그 주변만 파장이 커지는 계속 파장이 이어져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련 이사회도 지금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서 소집이 된다. 또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긴축을 중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것만으로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이 뭐 지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나 이제 내일이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금리와 연결되고 네. 이 금리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그럼 결정이 됐냐? 22일까지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빅이냐, 베이비냐, 네. 베이비냐, 빅이냐. 이 불확실성도 22일까지는 증시에는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오늘만 보게 되면 내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경계감은 짙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만약에 발표가 되게 된다면 증시에 당연히 좀 파장이 일고 이거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 소장님께서는 연준이 빅스텝을 선택할 것인지 네. 베이비스텝을 선택할 건지 어떤 걸로 조금 더 일단 우선적으로는 빅일 것 같아요. 네. 왜? 실리콘밸리 이 네. 신호를 절대적으로 봐서 가는 것보다는 네? 저는 22일까지 몇 개의 신호를 더 볼 것이다. 단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네. 그 외에 미국 경제 고용이나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가 또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금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장관도 연준 의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파월 의장하고 서로 뭐 통화를 안 하고 그냥 통화를 하겠죠, 자주. 파월 어떻게 네. 생각해? 옐런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심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을 거냐 아니면 미국 인플레에 있을 거냐. 저는 미국 인플레 쪽에 더 무게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빅스텝이 우선일 텐데 네. 과연 얼마나 파장이 있는지 지표를 몇 개 더 보고 결정하니까 이것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3월 말이면 조금 이제 가닥을 잡을 걸로 봤던 것이 3월 말까지도 또는 그 이후도 조금 더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달러 강세와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조금 약간 환율 부분을 조금 안심하던 찰나였는데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금융의 문제고 은행의 문제고 상징적인 문제라도 환율 부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우리에게는 조금 영향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는 감안해서 네.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더 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2일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업종들을 그 가운데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일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제 코너를 통해서 이 글로벌 환경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3, 4월은 글로벌이다. 사실은 5월까지 글로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반기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제 관련된 논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뭘까? 반도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한일 관련해서 상당히 제3자 배상 논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걸 얻어오겠다. 안보를 챙기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상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일본이 기본적으로 꺼내놓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멈췄던 바로 이 핵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또 소재에 대한 또는 부품에 대한 이 수출 규제는 뭐 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삼성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 일본 기업들과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국산화 많이 이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핵심 부품이 있어요. 그 가격이 좀 낮아진다는 것만으로도 관련 기업들에는 상당히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은 감정이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과의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당장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하지만 일본이 뭔가 좀 꺼내놓을 수 있는 보따리는 결국 경제 아니면 안보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런 우리 복원, 지소미아가 이제 복원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군사정보 이런 부분이 우리 이데일리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선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방산이에요. 이 부분은 일본도 그렇게 우리 쪽에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게 왜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럽에다 무기를 또 동남아에다 무기를 팔면 일본도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는. 아이고 팔지 마 무기.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일본도 군사화를 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 쪽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16일부터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제 며칠 안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의 주요 이슈가 정상회담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쪽을 이제 보시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결국 일본과의 이 교역량이 뭐 액수는 적지 않습니다만 이 비율 자체가 많냐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차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 일본에서 촬영을 할 때 한국차 협찬을 받아요. 우리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저는 자꾸 이제 경제를 보니까 최근에 GI조라는 새로운 신규 영화가 나왔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차가 아니 일본이 얼마나 차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예요. 근데 차량에 보면 우리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침투되고 있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좀 일본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우리와 대치 국면에서 일본도 우리도 노 재편했지만 일본도 노 코리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수입하지 않았던 것들 또 우리가 관련되지 못했던 것이 뭐 음식도 있고 여행도 있고 면세도 있고 K-콘텐츠도 있어요. 지금 뭐 한일 야구 실망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가면 일본에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나와요. 아니 현실은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좀 꽁꽁 다쳤던 수산물이나 문구, 팬시한 대한민국 문구를 또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이었지만 또 주류. 그러다 보니까 CJ나 티웨이 항공, 진에어나 뭐 우리가 면세점이죠 파라다이스나. 클리오가 뭐예요? 화장품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JYP. JYP가 왜냐하면 일본 엔터테이너가 여기에 있죠. 모모, 샤샤. 그러니까 일본에 좀 더. 트와이스요? 그렇죠. 트와이스. 좀 더 친화적일 수 있는 엔터의 침투도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보고 뭐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KL 콘텐츠 관련주들 문구류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잡으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